이번 시간에는 해외에서 이민이라든지 해외와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의 의견은 제 주관적인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13년간 해외에 거주하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이나 해외 이민이라든지 살아보기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해외에서 사기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사기로 당해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또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는 그런 사건들도 저도 종종 듣기도 했었고 또 저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해외에 살면서 겪었던 저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거, 물론 이제 한국이 뭐 미세먼지도 있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살면 어떤가라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문의들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해외에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 역시도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내가 과연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더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 살아보기라든지 뭐한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해외 이민이라 그러면 뭐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등으로 가는 이민들 이런 거나 생각했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기를 안 당하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이라 그러면, 아쉬운 얘기지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게 한국 사람입니다. 조지아도 그런 속담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지아인이다. 역시 한국과 같이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나라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해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조지아 사람들도 조지아 사람이지만 한국인들도 역시 한국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인들을 해외에 나가게 되면 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또 한국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을 의지하게 되고 한국인을 믿게 되고,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속이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기를 당하는 거에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한국인부터라고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건그 한국 사람입니다. 특히 한국인 중에서도 가족이 나와 있지 않고 해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사기꾼의 대부분은 뭐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없이 자기 혼자 나와서 해외에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게 가족이 있어도 뭐 아이들이 없는다든지, 물론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시집을 갔다든지, 또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린 아이가 있을 나이인데 젊은 부부인데 해외에서 친절하게 다가온다.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될 것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두 번째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살아보기라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를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이런다면 사실은 언어는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생활하는 정도에 필요한 언어 정도만 알고 있다면 해외에서 살아보기 또는 뭐 그냥 살아가는 것 정도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번역도 잘 되고 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번역, 알파고인가요? 파파고인가? 파파고. 이런 거를 번역을 하면 영어에 대한 번역은 구글과 네이버 번역을 겹치면 거의 뭐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면 한국어로 써서 영어로 번역한 걸 보여주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만 아니라면 언어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제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만약에 한다면 꼭 필수적으로 언어를 해야 됩니다. 조지아의 경우는 조지아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조지아어가 배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는 사람도 없고 단기간 내 배우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영어나 러시아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러시아어를 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를 하라. 영어 공부는 영어 회화 정도만 한다면 살아가는 데 문제없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별도의 비즈니스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지아에 왔을 때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저도 뭐 쓰고 읽기야 뭐 한국 사람들 다 할 수 있지만 회화를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조지아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한국어를 하는 조지아어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를 속인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통역의 문제가 뭐냐. 사실 한국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해외에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 상식하고 안 맞을 때 여기는 이 조지아법이 이래요. 조지아에서는 원래 이래요. 조지아법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이 통역을 겁박과 회유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통역의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번역할 때는 아니라고 이게 지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번역을 그냥 통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번역하는 친구들이 이 조지아를 떠나면서 물론 조지아인이었는데 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떠나면서 하는 말이 너의 파트너였던 한국 사람과 현지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나는 너한테 다 거짓말을 했다. 내가 번역한 거에 많은 부분들은 네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과 맞았지만 나는 그걸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없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라든지 이런 특히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도 사용되는 이런 나라에서 뭐 내가 통역을 쓰니까 믿을 만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느 정도 안 한다면, 못 한다면, 그거는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한국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한국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국인으로서 슬픈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한국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고 이런 거 알아보는 데는 필요하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는 믿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들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에 저명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 누구누구 국회의원을 알고 있고 또 뭐 누구누구 장관을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장관 출신이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렇게 와서 소개를 한다면 그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믿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 명함에 의해서 힘이 좌우된다고 그 명함을 보여주고 명함으로서 얘기할 때 남자들이 많이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유적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다. 이건 당신한테 알려주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역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하물며 친구와 가족도 속이는 판에 특별하게 돈 버는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왜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지인이 되겠습니다. 또 현지인. 현지인도 역시 조심해야 될 사람은 유력자,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믿지 마십시오. 특히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엔 내가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내가 전직 장관이었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데 외국인의 실력자가, 권력자가 왜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도움을 주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정치인이고, 진짜 장관이고, 진짜 고급 공무원인 경우는 절대 돈이 안 되는 일에 나에게 와서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와 같은 나라는 특히 공무원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준 사람이 7년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절대 유력자들이 자기가 유력자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와 어떤 뭔가를 비즈니스를 해줄 것처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이 사람들은 한국하고 틀려서 조지아에서는 내가 오늘 전직 장관, 오늘 장관을 그만두면 2년, 3년 안에 노숙자도 될수 있는 구조가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산천초목의 주인도 바뀐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늘 권력 가진 사람이 또 권력을 뺏기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자 이런 사람들보다는 비즈니스맨,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낫지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는 절대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해외에서 부동산을 산다, 해외 투자를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입니다. 일단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게 조금 상식에 좀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조지아에 와서 13년 살아보니까 내가 느꼈던 경험과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 여기나 한국이나 똑같았습니다. 내 상식에 안 맞았으면, 내가 살아온 상식에 안 맞는 거는 대부분이 다 거짓이었고 가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해외에 투자를 하고 해외에 살아보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나이면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나이인데 그분들이 겪었던 경험치만 가지면 얼마든지 상식에 안 맞는 일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아무리 후진국이라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 체계라든지 외국인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져 있지만 특히 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들 이런 데는 법 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대부분 다 적다 보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나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현지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현지인을 연결해 주는 과정에 한국인이 무조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그 한국인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또 현지인하고 친하게 돼서 당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한인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상식이 안 맞는 거다. 이럴 때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또 해외에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아주 뭐 실력자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업 상식이 안 맞죠,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하면 다할수 있고, 그것도 쟤 아니야, 쟤 누군데, 제가 무슨 장관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 한다. 이것도 역시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뚜렷한 비즈니스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는 저 사람이 도대체 하는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해. 근데 저 사람은 해외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부분, 조지아 정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해보라고 그래. 근데 본인은 하지 않아요. 아무 비즈니스가 없어요. 이런 사람 역시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장 또는 비즈니스가 없이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서 내가 해외에 오래 사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들이 있고 좋은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업을 소개해서 돈만 빼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돈부터 투자하게 됩니다. 뭐 투자라기보다 야 와봐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비행기를 또 끊고 오게 되고, 또 오면 화려하게 대접을 합니다. 막 현지인들을 부르고, 또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돈을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한 푼, 두푼 식사를 할 때마다 또 내가 돈을 내기도 하고, 뭐매 얻어먹을 수밖에 없. 매일 매번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그리고 또 자기가 살 때는 또뭐이 각종 인맥들이라고 현지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현지에 나와 있는 언어도 잘안 되는 사람들이 현지인이 누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사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작은 돈을 조금 쓰게 됩니다. 야, 요번에 여기가 있는데 요거 뭐 몇천 불만 되면 돼. 이래서 몇천 불이 몇만 불이, 몇천 불이 몇만 불이 되고, 그게 1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재밌어, 그것도 만나보니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뭐 비행기 항공편 쓰죠, 호텔 하죠, 호텔비 쓰죠, 또 경비 쓰지. 이렇게 하면 돈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람 늘 본전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전. 야, 내가 그럼 요거, 그럼 이 친구가 이 소개하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럼 요번에 요것만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발 담그면 그게 수렁에 빠지듯이 점점 더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나중에 그거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지 이 사기꾼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소액 경비를 쓰게 하는 데서 이미 자기가 한달 생활비, 이런 돈들을,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를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엔 너 어디 가야 되니까 렌트카를 타자, 뭐 이래가지고 200불 렌트비를 뭐 300불, 400불이라든지 한다든지, 뭐 그건 비근한 렌트비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런 소소한 비용들, 이런 경비들을 조금씩 다 업어서 자기 생활비를 미리 다 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미 초창기에 그 돈을 다 자기 쓸걸 빼버립니다. 사업이 정말 될 사업도 이미 사업을 할 마음이 없이 돈만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는 성공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 투자한 사람만 투자비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무능력해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지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해외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나눠보면 서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원수가 돼 있고 누구는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서로 서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속여먹고 속임을 당했고 자기가 또 속이고 이런 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고 엮이게 되면 참 그 뒤로는 진짜 아쉬움, 자기에 대한 회의감,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깨지게 됩니다. 특히 이 통역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이 대가 안 될 때 거의 멘붕 자체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해외에서는 쉽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카페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은 더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어.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겪어서 뭐 일을 올려놨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돼 있는 자료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영어로 구글 번역 영어로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역시 번역 다 되기 때문에 뭐 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오자마자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진짜 사계절이 바뀔 정도 1년 정도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그래서 한국인이 사업을 소개 안 해도 내 스스로 생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큰 돈이 되는 사업 이런 건 쉽게 없습니다. 왜? 현지인들이 큰 돈이 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현지인들이 또는 몰라서 우리가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는 자기가 살아보면서 느껴보고 생활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되겠다라는 거 외에는 누가 쉽게 그냥 거저 하루아침에 무슨 떼돈 벌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사기당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와서 사기를 당하고 제가 정말 큰 돈을 날렸는데 저 역시 그때도 너무 급하고 성급했습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었고 이거는 하면 무조건 될 것 같았고 그 내 한국인 파트너 주변에 있는 정말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장관 출신들 그리고 인맥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다 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사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2008년도에 조지아에 그 당시에 850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00억 정도 됐었는데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해서 결국은 이게 사기라는 걸 2010년에 알게 됐습니다. 2010년. 그래서 3년간 민사, 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2010년서부터 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소송을 했고 그 소송하는 당시에 전직 유력자들 몇 명이 잡혀 구속되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조지아를 따지면 이 FBI,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여기 뭐 라이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경호를 했던 경호팀이 저를 10개월간 바로 집에 거주하면서 권총을 차고 경호를 받아보면서 10개월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재판 결과는 재판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자기가 이거 다 처리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최측근이 관련돼 있으면서 모든 사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수 있는 건다 지고 돈이 안 되는 건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3년에 모든 재판에서 다 이뤄서 제가 투자했던 돈 850만 불은 고스란히 제가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를 겪다 보니까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은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뭐 도움이 될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내가 해외에서 신천지, 엘도라도 이 노다지를 꿈꾸는 분이 계시라면 절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됐든 20만 불이 됐든 만 불이 됐든 9만 불이 됐든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투자하려면 먼저 와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급하게 하는 일은 다 실패다. 현지인을 믿고 하든 한국인을 믿고 하든 급하게 자꾸 뭔가를 하자. 이번 기회는 기회가 없다. 이번엔 급하다. 빨리 해라. 이렇게 재촉하는 일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돈안 벌어도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키면 그게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뭐 약간 우울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이게 해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요즘 문의 오는 내용에 맞춰 이 내용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생생한 정보들. 살아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데이비드 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